경환이가 경환이 스타일로 좀 한번. 아, 얘도 제가 춤이 느끼하네. 하고 있는 대로. 예, 그 느낌으로 해줄 수 있어요? 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호 있죠, 지호.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호 있죠, 지호. 지호 누나가 조금 전에 저한테 귓속말로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냐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노래냐고 물어봤어요. 모든 차트에 지금 1위 하고 있는 노래인데 처음 듣는 노래예요. 야, 얘. 야. 동굴 속에 살아. 와, 지효 정말. 로맨스 프로소야. 진짜 송지효답다. 지효야. 처음에 띠띠 나올 때 이거 이렇게 하고. 알았지? 이거 하면 돼. 자, 가요. 음악 주세요. 의상은 잘 어울린다. 그냥 느낌대로 가면 되는 거야. 야, 우리 환코. 뭐 아는 것 같아, 지효. 자, 이제 간다. 정원이 형이 틀렸는데 그걸 따라해.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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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몰라. 아예 모르네, 아예 몰라. 처음 듣는 노래야. 감성 있잖아요. 역시. 아,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나는 지호가 요즘 이거 컨셉 잡았네. 지호의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어요. 원래 이게 지호 모습이잖아요. 맞아, 맞아. 세상 돌아가는 지효야. 일 전혀 모르는. 네. 아. 냉동인간이 냉동됐다 나오듯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왜? 아, 왜 처음부터 끝까지 나야? 진짜. 아니, 품던 몇 분 있는 사람들 작살 내게 내가 손잡고 잡아줄게. 대작이 한 번 수혈해줬으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은 지호 씨가 확실히 얘기할 게 있어. 시간을 나한테 얘기해줘. 어차피 내가 장담 하는데 때려 죽어도 못 이겨, 나. 그지, 얼마 있는데? 25만. 아, 거짓말. 아, 또 거짓말. 아, 그거. 진짜 25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 아니야? 잠시만. 일로와. 양가 있어봐.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 둘 애매한데. 잠깐만, 세찬이가 아까 절반 나갔지, 너 거. 절반 나고. 넌 한 번도 안 걸렸지? 네. 자, 누나, 이렇게 할게. 지효 누나. 구원의 손길이야. 누나가 일로 와. 그냥 경원이 형 됐자. 누나가 일로 와. 그냥 경원이 형 됐자. 어때? 흥. 저 게스트 따위 버려버리자고. 우리 네. 런닝맨이 하나 되자. 보여주자. 게스트 따위. 보여주자. 게스트 따위. 이제 제일 내가 지금까지 게스트면서 제일 자신이 없는. 자, 지금 지금 진짜 망신 많아. 많은데 우리 셋이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있어. 근데 오늘은 게스트 한번 이겨보자. 아니지. 내가 약속한 거 있죠. 형. 내가 내 거 여기서 이기고 본인 살길 찾으라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나한테 구원의 손길을 주실 거예요? 그럼 전 이 손을 뿌리치고 글로 갑니다. 글로 갑니다. 그건 틀리지. 무조건 이겼지, 우리는. 야이다. 너, 내가 볼 때 오늘 너 노란색 옷이 잘 어울려. 진짜 미쳤나다, 이거. 아, 강수다. 네, 일단은 저기 계산하고. 몇 점 나왔어요? 현민아 좋아? 아니요. 현민아 얼굴이 빨개졌네. 저 갓세븐의 진영 씨도 너무 팬이 됐어요. 뱃트 낄 때까지 데이트하기. 야,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아유. 아, 저도 좀 반갑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니, 어머니. 진영 씨 왔어. 남자, 남자. 네, 그때 나왔을 때 엄청. 허닥! 허닥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소민아, 왜 그래, 너? 자기 잡혀야 돼, 진영 씨. 엄마, 오빠 진짜 좋아해. 엄마 좀 가운데로 가요. 아, 그럼 자리 바꿔야지. 계속 자리 바꿔야지.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옆으로 와요. 아니 처음 그거 두 번째 처음이 이제 진영 씨가 처음 봤을 때 그때 사진 같이 찍을 때. 아니 뭐 잠깐 오늘 뭐 무슨 지호랑 오늘 무슨 거리 데이트 나왔어. 아 왜 이렇게 교차가 아니 뭐 하는 거야. 팔짱 끼는 거 처음 봐. 아니 지호 팔짱 갑자기 왜 끼는 거야. 창피하다고 저한테 같이. 아 일로 끼고 싶은데 절로 끼는 거 아니에요. 형 뭐 이렇게 조급해. 아유 그래도 동네 아저씨예요. 형 손을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손이 아저씨. 라디오 하러 가려다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넣을까 뺄까. 라디오 의사. 예 예. 어? 어? 안 들려. Young money, young money. 오. Young money, young money. 오, 표정 좋아. 어, 준비했는데 좋아. 어, 스텝이 딱 배운 스텝이다. 살아. 춤을 잘 추네. 됐어, 그만, 그만. 와, 그만해. 그만해. 어? 아, 그래. 잘 추네. 잘 추는데 뭔가 이렇게 웃기지? 야, 왜 이렇게. 와, 나 세상 살다 살다 이렇게 열심히 추는 사람 처음 봐. 아니, 박수 한번 줘요. 와, 진짜 열심히 추는 사람. 네, 열심히 했네. 아, 그리고 은수가 욕심이 있네요. 네. 왜냐면 웬만하면 이렇게 부끄러운 듯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갔다. 자기 춤에 집중해. 아, 음악이 잘 안 들려. 아, 예. 아, 근데 은수 씨의 이 멋진 춤을 보면서 왜 최린 씨는 같이 따라했어요? 아, 저도 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아, 은수 춤을 잘 추네. 어, 야, 어, 잘 춘다. 최린 씨 춤 잘 춰요? 어떻게, 저 음악 들어요? 아, 저. 네? 프리스타일로? 어, 그럼 프리스타일로 한 번. 아, 저 한국무용 그. 한국무용부터 해요? 아무거나 하세요. 다음 다 해보세요. 네. 안무, 안무. 아, 저 아이유 선배 노래를 막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준비했네. 그럼 또. 네. 아, 이게 여기를. 내가 또. 맞아. 남친이에요? 남친이에요? 왜 이렇게 절쳐? 경환이 형, 내가 이거 한 카트 먹을까 봐 경환이 형 내가 한대, 자기. 야, 왜 멀리서 와? 아니, 저기서. 아, 심아, 씬 하나 놓쳤네. 야, 나한테, 야, 두 시간 내가. 아니라, 너 한 번이라도 나 뭐 할 때 도와준 적 있어? 야, 그럼 오늘 뭐라도 해봐. 한 번도 없잖아. 아니야. 소민이 사실 너한테, 소민이 너한테 관심도 없어.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어, 그냥. 진영이 들으라고. 아, 약간 좀 질투. 진영이도 이제 질투할 사람한테 질투하지. 우리 저 동기 중에 윤기원 씨라고. 아, 있죠, 있죠, 있죠. 윤기원 씨가 저 맨 처음에 차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우리 다 동기니까. 네. 윤기원 씨가 차를 좀 안 좋은 차를. 오래된 차를. 네, 오래된 차를 갖다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다들 윤기원 씨 차를 이렇게 보는데 압구정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달려갔는데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 얘가 달리면 옆에서 불빛이 쫙 쓰면 불빛이 또 안 나요. 좋은 차. 이게 저런 걸 달았냐. 자전거. 그게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거든요. 네온이요. 네온 처럼 쫙 하는데 운전석 옆에 불빛이 쫙 났다가 쓰면 불빛이 안 나요. 야, 너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가서 보니까 창을 쭉 내리는데 보니까 그 안전벨트 띠가 나가가지고 그 쇠파클이 그게 수박이 안 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그게 잘 안 없어졌어요. 그게 수박이 안 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그게 잘 안 없어졌어요. 이건 제가 지금 온전히 달리면은 수박이 쓰면은 아 진짜로 불을 계속 그렇죠 그렇죠 바닥을 어쩐지 빨리 달리면은 더 붉은 수박이 안 납니다. 진짜 아 뛰어봤어요. 자 뚜껑 하나 드립니다. 차 얘기하고 네. 매니저 얘기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네. 어, 좋아, 좋아. 제가 이제 지금 매니저 아니에요. 매니저가 무조건 갔다 오면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소중한 시간에 잠 자지 말고 책을 보든지 해라. 몇 번을 얘기했어요. 형, 다시는 자지 않겠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제가 개콘 끝나고 문을 딱 내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야. 걔 또 잤지 뭐. 형 안 잤습니다. 야, 그럼 출발해 했더니
옆에 기어를 물통을 잡고. 항상 이 물통에 꽂혀 있잖아. 여기 잡고 일하고 순간 보고 제가 야 경환이 좋다. 야 우리 좀 하잖아. 경환이. 갑자기 효성 씨한테 그 김혜수 네. 누나 성대모사를 김혜수 누나 성대모사를 아, 정마담 정마담 우리 정마담이야? 네 정마담 우리 엄마 아니었어? 우리 엄마 아니었어? 윤도욱 쩜이 똑같아 대박이지 이게 더 똑같다 편하다 이게 편하다 아 이거 좀 아쉽네 아 이거 좀 아쉽네 아쉽네 아 속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럼 속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아 일단 여기서 그냥 출까요 그러면 노래를 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효성 씨 또 아 네 봐야지 아유 또 예술이지 파워풀의 1인자야 아 역시 공작이 달라 네. 아니 춤추는 게 표정이 바뀌시네 예. 달라 아 이거 좋다 이거 잘해. 전도성이 돌아왔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자, 우리. 우리 효녀 가수 효성. 짱이다. 아, 정말. 짱이야. 너무 멋지고. 이거 되게 멋있네. 난 이거. 승민 어떻게 했다고? 태영아 멋있었다. 야, 저도 가니까 너무 웃기다. 진짜 올드보이 미소. 진짜 영화의 한 장면 미소가 나왔어. 네. 괜찮아? 네? 괜찮아? 아프다. 아니, 긴장이라고 안 하세요. 방수가 다쳤죠.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다치면 들어가. 아, 한 명이라도 좁혀야죠. 아니. 분장이다. 씨발 하나 들어야지. 닝맨 멤버스 위크입니다. 6. 유재석 팬 예능 체육대회입니다. 영만이다! 김원희 양! 유재석의 프렌드! 홍지호는 제가. 형을 잡을 수는 있어요. 저도 종국이 형을 잡을 수 있어요. 야! 긴장하지 마, 홍지호. 어이가 없어요! 숨어도 될까요? 밖에서 나 보이나 봐봐. 아니, 난 여자라! 뭐하는 거야? 이거 내 바지야! 아니, 뭐야? 이게 뭐가 있네? 아니, 이거 뭐야? 뭐라고? 그럼 처음에 받았다고. 야, 넌 그럼 왜 근데 이제? 누가 쪼각인지 콜록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한 거예요. 너 아주, 진짜. 너 아주, 저 악마 같은 놈 저거, 어? 네? 너 아주, 형. 이제. 형 이게 뭔데? 이 또광이 같은, 이 또광이 같은, 너 어? 삐벅이라고 오늘 하루 종일 그러더만. 지가 맨피디라고 하고 다니시는 지금도 네. 이제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맨피디입니다. 뭐? 제가 맨피디예요. 제가 얘기를 오늘 봐봐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얘기 안 했지. 너한테도 얘기 안 했지. 네. 제가 맨피디입니다. 지가 맨피디라고 얘기했죠. 왜 네가 맨피디야? 얘기해봐. 왜? 왜 네가 맨피디인데? 아침에 그렇게 미션을 받았다. 그래? 너 몇 시까지 왔어? 나도 미션 받았어. 몇 시였는데요? 나 8시, 9시, 9시 반. 나랑 똑같네. 아, 너 9시 반에 왔어? 야, 미치겠다. 야, 이쪽에서 여기서. 형, 하루 이틀 아니잖아. 정말로. 와, 나 진짜. 야, 진짜 이거. 아침 미션 받으면서부터 김종국만 아니었으면. 야. 정말 김종국만 아니었으면 했는데. 정말 내가 우리가 얼마 전에 세차하면서 우리가. 와, 미치겠다. 세차하면서. 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야, 진짜 우리가. 다시 편하게 보자, 세차하면서 다. 우리가. 선수 다시. 왔어, 선수. 야, 너. 야, 서울도 빨리 끝내자, 줄. 야! 누가 이런 줄인지 모르겠지만 저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아. 야! 선수 뜯어야 돼! 야, 선수 뜯어야 돼! 선수 내가 뜯을게. 내가 뜯을 거야. 야, 이 증명이죠? 너는. 드디어! 네. 아, 지금 제가. 와, 진짜 오랜만이다.
김종국의 대항마를 제아는 지인들 중에 누구냐? 딱 한 KGM이야. 아니 CM이나 팔에 기부싸고 나온 줄 알았어요. 패션의 선두주자 팔토시죠. 예. 아니 원래 있어. 예전에 KCM이 한창 활동할 때 그 민소매에다가 팔 워머를. 나 저 솔직히 당구장 이후에 처음 봐요. 아니 당구장 이후에 처음 봤어. 그리고 제가 네. 중국형 대항마를 쳐서 하나 또 준비했어요. 뭐요? 네. 아니 같이 하지 마. 아 형 그럼 안 해. 내가 제할로 준비했어. 아 이런 거 안 해. 하지 마. 벗어. 아 이거 뭐야? 잠바 위에 한 거. 이거 원래 이거 원래 민소매 해야 되지. 이거 아니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색깔을 다 꾸몄네. 급하게 하나 만들었어. 아니야 지금 미치겠네. 아 이거 이거 구멍을 뚫었네. 야, 야 무섭다. 야 둘이 한번 서봐라. 이게 뭐니 이게? 이거 정말 그래. 아 진짜 대단하지 뭐. 아니 근데 종국 씨 모창 가능하지 않아요? KCM 어때요? 아 되죠. 아 그죠? 네. 아니 KCM 사실 제가 원조였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 종국 씨 조금만 한번 조금 막. 진짜? 한 남자. 한 남자가 있어. 음을 잘못 잡은 거 같아. 음정이 이상해. 김종국 씨 해봐봐요. 한 남자. 다르게 하는 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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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 맞춰줘야지. 아니, 케이스. 이거 CD야, 지금 CD. 아, 그래요? 부산 맞아요? 해봐요. 한번 제가 딱 아시겠지만, 우리 송지효 씨의 오늘 그 막상대로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김원희 양! 예! 김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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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야, 이거 봐. 역시. 우리 또 여성 예능이 1세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장을 열어줬죠, 장을. 1세대. 이성계 같은 분이시죠, 이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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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계가 왜냐, 이성계는. 그만해요. 그렇죠. 자, 허경환 씨 지금 또, 아, 언제 들어갈까 지금. 자리는 잘못 잡았어요. 줄 너무 두룩해가지고. 잠깐만 나서도 안 보이니까. 아, 미치겠는데. 자, 저 그리고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팀 대항전인데, 전체적으로, 아, 나 혼자 있잖아. 모르겠다. 살펴봐야겠다. 팀 이게 마지막에 어쨌든 급한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 그리고 멘트 하나하나가 나 돋보이고자 하는 멘트거든요. 아, 좀 잘해. 예, 잘해봅시다. 예, 진짜. 아니 진짜 그래요. 제가 좀 나서죠. 네. 프랑스 화이팅! 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엑스맨도 그렇게 나왔다. 이거 저 명랑 운동회 때 하던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이천희 씨가. 자.